이거 사실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새롭게 입사를 하는데 좀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야 될까요? 아니면 저좀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이거 사실 정답은 되게 없을 것 같거든요.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면 너무 허무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조금 돌려 말해서 낄낄빠빠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는 것은요, 자신감 있거나 어떤 겸손한 하나의 이미지를 딱 구분해서 강력하게 전달하기보다 조금은 기다리고 자신의 이미지를 좀 유보해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은요, 각각의 이미지를 선호하는 상황과 조직 문화, 그리고 사람도 환경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회식 때 전무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입사원, 우리 정우성 사원, 혹시 뭐 기타 건의사항 같은 거 있나? 라고 할 때, 그럴 때는 분위기가 그런 거잖아요. 좀 가벼우니까. 네, 정님, 저희 탕비실에 간식 좀 많이 넣어주세요. 이건 사실 조금 당차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고, 분위기를 잘 맞추는 건데, 이때 아주 진지하게, 네, 품위 단계를 조금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과 여러 가지 대상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는 없어요. 제 지인의 신입사원 중에서 이 당찬 이미지 때문에 면접에 합격하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 팀장님들이 좋아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원은 그 이후에도 계속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은 할수 있습니다라고 일을 받다가, 열심히 자신감 있게 일을 하다가 사실 녹록지 않잖아요. 아, 내가 조금 선배님들한테 좀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의지만 갖고 업무가 풀리는 것은 아니겠구나라고 해서 조금씩 반성도 하고 그리고 겸손해졌죠. 그런데 그렇게 변한 겸손된 모습을 그 주변의 동료나 가까운 선배들은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 그냥 처음부터 당차고 자신감 있었으니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참과 겸손함, 무엇이 먼저다, 무엇이 옳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온보딩이라고 한다면 나의 온보딩이 끝날 때그 이미지를 내가 언젠가는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유보 좀 해달라. 그게 낄낄빠빠고요. 이 시기를 잘 견뎌내야 나중에 모두가 인정하는 나만의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소제목을 직접 이렇게 지어보기도 하고요. 좀 가장 애정하는 구간이기도 한데, 바로 나를 떠보는 선배, 그리고 나를 간보는 후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직 경력이 좀 많아가지고, 네,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아봤는데요. 뭐, 그래도 우리 작가님 이름을 좀 빌려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복 사원. 일주일 동안, 아니, 혹한달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팀장님 어떤 것 같아요? 혹은, 야, 권복 씨는 이렇게 스펙도 뛰어나고, 너무너무 잘났고, 외모도 좋고, 막 빨리빨리 일 처리하고 이러는데, 근데 왜 우리 회사에 왔대? 라고 이렇게 해요. 예. 내가 현업에 배치돼서, 나름 잘 적응한다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업무를 배우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버리면, 과연 의도는 뭘까라는 생각, 이게 불안의 한 요소로 보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든, 아니면 뭐 주도권 잡기든 신규 사원들은 그 조직에 처음 오는 신규 사원들은 그것을 구분할 수도 그리고 찝찝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도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에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매운맛 그리고 순한맛 대응으로 구분해서 가이드를 좀 해놨습니다. 자, 그중에서 매운맛 대응을 좀 설명을 드리면 티포텟 전략이라고 해서 이걸 좀 해석하면 보복, 안갚음입니다. 자, 네가 때리면 나도 때린다거든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까 그런 질문이 들어왔었을 때, 방금 하신 말씀 무슨 의미로 물어보신 거예요? 라고요. 근데 이때 주의할 건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나이스하게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혹은 여기도 좋은 회사가 아닌가요? 라고 해서 되게 긍정적인 반짝반짝한 눈으로 이렇게 되묻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핵심은요. 그렇게 묻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약간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네. 자, 반대로 순한 맛 대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락이나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순한 맛 대응을 따로 만들어 둔 거는 매운맛 대응에 대한 위험 요소 때문인 건데요.
무조건 매운맛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실제로 영향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업무상 나랑 관계가 잦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매운맛 대응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보복이나 안갚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차후에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게 좀 구분이 잘 안 간다라고 할 때는 일단 순한 맛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순한 맛의 예는 뭐 질문을 하는 거겠죠. 되묻는 거죠. 어떻게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조언이나 허락을 구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예, 아니요, 모르겠다라는 세 가지 결로 답변이 오는데요. 어떤 답변이 오든 간에 사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너에게 물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편이다, 혹은 내가 너에게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좀 있더라도, 나의 일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더라도 한 번쯤 주위 동료나 선배들에게 가벼운 형식적인 허락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메시지는 그들에게 좀 부채의식으로 작용이 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꺼려하는 찔러보기를 좀 덜 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아무렇지 않게 편견 없이 원점으로 되돌려서 적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죠. 너는 뛰어난데 여기에 왜 왔냐는 사실 이면을 들여다보면 비꼬는 느낌이 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래도 나를 견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는 것은 또 옳지 못하거든요. 이건 매운맛 대응이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럼 그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죠? 그러면 묻고 계신 당신께서는 이 회사가 좋은 회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은 좋은 인재가 아닙니까? 라고 해서 아주 고도로 돌려가기를 하는 거죠. 매운맛이니까요. 이게 보통 이제 업무 중에서요, 본인이 예전에 그냥 경험이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기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그리고 잘 몰라도 이런 것도 모르냐고 실력이 없다라고 평가받을까봐 좀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일을 넘기고 싶어 하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그러면 거절 못 해가지고 불필요한 업무를 좀 되게 많이 받는 경우, 세 가지 정도가 있죠. 그런데 이 실수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새로 바뀐 환경에서 정확한 스킬,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자, 경력사원은 말 그대로 그 업무에 빠르게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의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혹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데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런 겁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나요? 혹은 여기 업무 방식은 그렇습니까? 혹은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자, 이런 표현들은요, 한마디로 내가 굴러들어온 돌이다, 나는 그리고 너희보다 조금 우월하다라고 하는 되게 불편한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표현대로 박힌 돌들은요, 그 자기 방어적 성격이 아주 강하고요, 그리고 신입이든 경력이든 실수하면 딱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 감시의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그들 더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이 새로 옮긴 조직에는 분명히 나랑 업무 역량이나 연차가 비슷한 그런 동료 선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실수를 좀 바로 인정하고 내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게 더 낫다. 그래야 그들에게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우선은 그들이 나를 돕지 않으면 당장의 적응은 좀 힘들 수 있으니까요.